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이번 네일은 뽀샤시한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네일입니다. 흘러내린 것 같은 아이스크림 디테일 밑에 이렇게 손톱 중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라데이션 네일은 치크네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전 욕심쟁이니까 치크네일에 녹아내린 것 같은 아이스크림 디테일도 넣고 큐빅이랑 파츠도 팍팍 박아줬습니다. 그럼 네일 고고씽! 케어를 마친 네일에 버퍼로 흠집을 좀 내줍니다. 이래야 젤 네일이 더 딱 잘 붙어있는다고 그래요. 근데 갈고 나서 닦지를 않으면은 얘네가 그대로 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를 한번 싹 닦아줍니다. 젤이 더 손톱에 잘 붙어있게 하는 네일 본더를 사용하겠습니다. 지난번 네일 영상에서도 이거 썼었는데요. 네일 전체에 말고 이렇게 가장자리에만 발라주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이제 베이스 젤을 발라주고 굿! 베이스 컬러로 반투명한 밀키 화이트를 바를 건데요. 저 지난번 네일할 때 클리어 젤이 안 열렸잖아요. 어떻게 열었냐면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열었어요. 뚜껑만 팽창시켜야겠지? 뚜껑만 담그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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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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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제 쓸 수 있어! 오! 클리어 젤이랑 화이트 젤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젤로 한번 이렇게 색상 테스트해봐가면서 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젤에 미경화 젤을 한번 닦아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얇게 얇게 칠해줍니다. 그냥 화이트로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화이트를 만들어서 칠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뽀샤시한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굿! 밀키 화이트를 한 곳 더 올려줄게요. 굿! 미경화제를 한번 닦을게요. 이따가 그라데이션을 아주 아주 얇게 올릴 거라서 미경화제를 안 닦은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올리면 나중에 그라데이션이 다 얼룩지더라고요. 꼭 밑에 미경화제를 닦고 그라데이션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겠습니다. 빨강에 가까운 체리핑크랑 파란색을 사용할게요. 둘 다 메모리 젤 제품인데요. 컬러를 붓에 아주 아주 소량만 묻혀서 그라데이션을 넣을 부분에 콕콕콕 찍어주듯이 아주 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용 스펀지로 톡톡톡 두드려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게요. 이따가 밀키 화이트 컬러를 한번 덮을 거라서 그라데이션 할 때 사용하는 컬러는 조금 진한 컬러가 좋아요. 엄청 얇게 바른 거라서 굽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발색을 올려줬고요. 한 번 굽! 그리고 이 파란색 젤은 같은 메모리 제품인데도 아까 핑크보다 훨씬 더 묽은 느낌이죠?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색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얇게 발리는 나머지 이따가 밀키 화이트 덮으면 아예 안 보일 것 같아서 한 두세 번 더 발라줬어요. 굿! 그냥 그라데이션도 예쁘지만 이렇게 밀키 화이트를 한 콧 얇게 바르면 물속에 잠긴 것 같이 뽀샤시한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한 번 더 굽! 이 상태로도 훌륭한 치크네일이지만 전 욕심쟁이니까 디테일을 더 추가해줄게요. 딸기우유색 젤을 이렇게 덜어놓고 면봉으로 찍어 발라서 흘러내린 딸기 아이스크림 모양을 냅니다. 동글동글이를 콕 찍고 쭉 당긴 다음에 이걸 여러 개 만들고 얘네를 연결해주면 돼요. 요런 모양으로요. 한번 굽! 이번엔 젤 팔리시를 그냥 통째로 한 번 더 발라주고 굽! 클리어 젤을 바른 다음에 파츠들을 올려줍니다. 뭐 이거는 그냥 취향 따라서 별도 붙여주고 볼참도 올려주고 뭐 여러가지 붙이고 싶은 건 그냥 다 붙여봤어요. 그리고 구워주려고 하는데 저 볼참 쏟음, 멘탈도 같이 쏟아짐.
이후로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그냥 이 네일을 대충 완성한 다음에 얼른 청소기를 돌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클리어 젤 대충 바르고 뭐 파츠 그냥 큰 거 올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클리어 젤 떡칠하면 어떻게든 뭐 머리카락 안 걸리겠지. 그 와중에 큐빅도 몇 개 더 붙여주고요. 클리어 젤 떡칠하고 마지막으로 무광 탑젤을 발라서 뽀샤시한 느낌을 살리게 마무리합니다. 무광 탑젤 한 번 더. 어떻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볼참은 도저히 주워 모을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청소기를 돌렸어요. 제가 치크네일 연습 되게 많이 하다가 겨우겨우 성공 공식을 터득했는데요. 그라데이션에 쓰는 컬러는 되도록 미경화 젤이 덜 생기는 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제 경험상으로는 매니큐어 모양으로 된 팔리시를보다 떠서 쓰는 타입이 미경화 젤이 좀 덜 닿는 느낌이었고요. 미경화 젤이 많은 타입은 그라데이션을 하면 일단 먼저 얼룩이지고 그리고 나중에 반투명 컬러를 덮을 때 붓자국이 엄청 남아요. 그리고 좀 얼룩이 졌어도 반투명 컬러를 한 번 더 덮으면 싹 뽀샤시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만큼 색깔도 덮이니까 색상은 진한 걸로 쓰시는 게 좋겠고요. 이후 회사 원내집에서는 암만 쓸고 닦아도 어디선가 볼참의 망령이 나타난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일 영상을 찍었다는. 오늘 보여드릴 네일은 이런 네일인데요.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여러분한테 이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세일러문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빨강을 테마로 한 세일러문 네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투명도 넣어가면서 네일을 해봤는데